시현씨, 시현씨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형! 알바 면접. 면접 가세요? 네. 오늘 알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면접? 여기 훌랄라. 훌랄라요? 오랜만에 면접하고서 떨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면접. 아, 면접? 네. 잠깐 앉아요. 제가 여기 이분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데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아, 촬영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냥 뭐 저만 찍는 느낌이라.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그냥 간단하게 찍으시는 거죠? 네, 네, 네. 아, 네, 네. 일단은 뭐 이쪽 경력이 좀 있어요? 공장 일 잠깐 했었고. 공장 일? 지인에서 그리고 음식점 서빙. 음식점 서빙 해봤어요? 하고 고깃집에 고기 구워주는 거 그것도 하고 옷가게 잠깐 했다가 다이소 거기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이소도? 네, 거기서 하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카페도 얼마 전에.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살? 네네네. 22살인데 이렇게 경력이 많아요? 아, 제가 쉽게 좀 정착을 못한 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좀 하다가 한 곳에 있는 게 낫겠다. 왜냐면 항상 면접 보는 것도 조금 피곤하고. 아, 근데 거기 주유수당 적혀있던데 주유수당 주시는 거 맞죠? 아, 맞아요.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아니,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갔어요. 군대 안 갔다 네, 왔어요? 네, 제가 알아서 천천히 가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지수야, 너 밑으로 이제 너 나가고 이제 들어올 거야. 내일 그만두고 이제 대신에 알바. 너무 타이밍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 회식을 못해서 네. 오늘 끝나고 다 같이 회식을 할 생각인데 혹시 가능해요? 네. 오케이, 그럼 일 바로 열래요? 혹시 나이가 그러면? 나이요? 24살이야. 그럼 누나네. 반말 쓰자, 누나. 뭐 하면 돼요? 이걸로 테이블 한번 닦으세요. 닦을 게 없는데 왜 닦으라고. 아, 하려고 했어요. 네. 진짜 숨막혀. 네? 네? 뭐 크게 얘기하지 말고. 재밌게 하셨는데. 시현 씨 왜? 문제 있어요? 아니요. 다 닦았어요. 아, 닦았어요? 네네네. 근데 사장님 이거 꼭 입어야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하지. 이거 요즘에 기본인데, 앞치마는. 이쪽 인기가 그래요? 근데 사장님은 왜 안 입어? 아니, 나는 왜 여기 포스 앞에만 카운터에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갖고 싶어요? 앞치마는 이거를 좀. 저기요, 이거 빠셔야죠. 그리고 저 이름 이시온이에요. 네. 뭐 더 할 해야 더 뭐 해야 돼요? 체험 보고 가시죠. 알죠? 지수야. 네? 술 채웠어? 아직이요. 술 채우고 그것도 이제 인수인계 좀 해줘. 보시면 원래 있던 거 있잖아요. 네. 선입선출 해야 돼가지고 앞으로 뺀 다음에 저기 안에서 갖고 와가지고 채우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앞으로 빼야 돼요? 선입선출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채운 거예요? 아니, 지금 딱하고 쉬운 시간 온 거잖아요, 이거. 뭐가요? 지수야, 뭐 맥주 따르는 것도 가르쳐줬어? 해봤어요? 맥주 따르는 거? 맥주 그냥, 이거 아니, 그냥 따르면 안 되고. 지수야, 천천히 가르쳐줘. 할 줄 아시죠? 네! 안 나오는데, 이게? 이걸 풀어야지 나오죠. 아, 맞다. 뭐야 이게? 뭐하세요? 기계가 고장 난 것 같은데. 할 줄 아신다면서요? 아니,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당기셔야지 나오죠. 아니, 주방에서 버리고 오세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셔도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하세요? 아니 뭐 들어있나? 잠깐 담배 피고 올게요. 시원 씨, 담배 안 피시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거짓말 쳐서라도 잠깐 쉬어야죠. 아니 숨 막혀서 못하게 숨 막혀서 내일 그냥 나갈까요? 그래도 내일 퇴사하신다니까 좀 참고 해봐요. 전화로 예약해가지고. 아 단체 손님. 네 마피아 동아리. 아 네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주문 받아봐요.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여기 그 양념치킨 이거 매운 거예요? 그냥 뭐 양념 그런 느낌이에요. 좀 많이 매워요?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 네 국물 통닭발 이거 뼈 있는 거예요? 랜덤? 아, 네? 그러면 네. 그냥 치킨만 이렇게 줄줄줄 하고 네. 맥주만 먼저 받을게요. 그러니까 후라이드... 주문 제가 받을 테니까 맥주 먼저 드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그거 물 되잖아요. 지금 보내... 네, 지금 드릴게요. 이걸 이대로 나간다고요? 시원씨? 주세요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새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기계가 있어요. 아니 근데 기계가 되게 아니 아까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씨 어디 가세요? 아니 기계가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알바이기 이전에 나도 사람인데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은 자 한잔합시다. 네. 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까 느낌. 형 혹시 게임 하세요? 나 게임 조금. 혹시 롤 하세요? 롤 하지. 혹시 티어 어디세요? 원래는 나 골드였는데 그 브론즈. 아예 배치를 본지 얼마 안 되죠. 사장님도 롤 하세요? 아, 34살인데 브론즈. 희원이가 티어 제일 낫네. 원래 이렇게 회식 같은 거 자주. 우리 자주 하지. 우리 사이 되게 좋거든. 가족이요 가족? 아유 가족이 떠나고 마음이. 씁쓸하네. 놀러 지수가... 갈게요. 그래 놀러와. 응?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짠짠. 야 지수 또 취했다. 야 태용아. 네. 형이 여기 계산 다 하고 갈 테니까. 네. 셋이서 좀 더 먹고. 네. 그리고 지수 잘 데려다 주고. 네. 맞지? 네. 형 먼저 가볼게. 내일 네, 보자.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네. 네. 갈게. 네. 응. 누나. 너 자? 일어나, 많이 취했어. 많이 취했어, 일어나. 나 먼저 가볼게. 누나, 저 지금 집에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택시 잡고 같이 가고. 아, 너 오늘 집 안 갈 거야. 누나 정신 차리시고 지금 제가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진짜 아니야. 아 나 오늘 집 안 간다니까. 나 싫어? 아니요 그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나가 저 원래 싫어하는 느낌인 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왜 널 싫어해? 이렇게 귀여운데.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쉬냐고. 누님 그럼 집 주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집 쪽으로 그 가고 집 말고 가자. 네네. 뭐 계산 아까 그 다 하셔가지고 네 오세요 일단 이거. 진짜 뭐예요? 술 취해서 그러신 아니 거 아니 아니 진짜 뭐예요? 이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술 취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네 가실까요? 근데 여기 나 처음 와보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아니 잠깐 그럼 누나 저 좋아하는 거예요?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데 아, 절대 진짜 가자니까.